궁화? 그래, 그래, 궁화. 네. 누구 궁화? 네. 풀로 봐. 저기, 갑술. 갑술? 그다음에 이거 젊은 애잖아, 이거. 예? 젊은 애잖아. 예, 경호월에 네. 딸이에요, 작은 딸. 아, 경호. 경호월에 응. 병자. 병자에. 네. 을미. 이거 어 딸내 따님 예. 남자는 기사 뭐지 참 희한하다 신사 이거 딱 벌써 여기서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 배우자 자리가 편해요, 안 편해요? 응, 춤도 되고, 저기 원진도 되고. 근데 병화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정관이 정관스러워야 되는데, 그러면 정관이 만약에 저런 자수의 인연이 만약에 내 남자로 왔는데 남자 자체가 나의 사주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잖아. 그럼 못 버티면 안타까울 수가 있겠죠. 정관은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형인데 정관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게 불안하지 않은 인연을 만난다니까. 그게 이거잖아, 이거. 신자진으로 그러지. 신자진 수국이라고 하잖아. 큰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이거면 수원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수를 계속 이렇게 분출하는 샘물 같은 역할을 하고 진은 뭐냐면 그 물이 흘러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뚝을 쌓아놓은 거야 그러면 자수가 안 마르겠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좀 그냥 그 지금 십성적인 거 뭐 이런 거 전혀 안 따진 상태에서 그대로 탁 봐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요게 있으니까 일단 요 사주를 딱 봤을 때는 요게 살아나야 오래 가겠죠. 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욕구가 충족이 된 거야. 그 1번. 그게 1번이란 말이야. 1번. 그쵸? 1번이죠. 1번이. 진짜. 이게 돼야 뭐 사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못 사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가 어떤 거야? 이 사주가 봐봐. 양인격에 그쵸? 이게 상관 경관이잖아 이것도. 그지? 상관 경관이잖아. 양인격에 상관 경관이다. 그걸 합쳐서 성격을 한번 해석해봐. 양인격이다. 자 여자 사주인데 양인격이다. 그러면 남자 같은 거야? 그쵸? 근데 거기에 상관경관이다. 관인소통하면 남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상관경관은 남자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야? 뜯어 고치겠다는 뜻이잖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의 잘못된 것을 내가 뜯어 고치겠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선머스마에 남자하고 싸워도 내가 안 지겠다는 뜻이잖아. 그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면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닌 거야. 내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아주 어떻게 남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 봐봐. 자, 둘 중 하나잖아. 말을 아주 잘 듣거나,
아니면 완전히 강하거나 능력이 완전히 있거나. 그러면 양인격이니까 아, 그게 일장일단이 있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내 맘대로 하는데 비실비실 되니까 이게 남자 같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강하면서 나를 내가 존경스럽고 뭐 빈틈이 없으면 내가 존경스러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런 애냐 아니냐 이거야. 아니야? 이거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아? 사신이잖아. 외계인이잖아. 내가 항상 얘기했죠. 사신, 인사신, 축술미하고 같은 과는 뭐라고? 양인. 저기를 쳐다봐, 저길. 양인이 아니어도 양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양인은 칼 들고 설치는 거고, 사신은 총 들고 설치는 거. 그렇지. 근데 체력은 어떻게? 양인보다는 덜 오는데, 사신은 그런 거라고. 총 들고 설친다고. 같은 과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어. 그럼 같은 과를 만났네. 여기도 봐봐. 술 미술이야. 여긴 축술미, 여기 인사신이야. 야, 자 1번은 신자진. 야, 기가 막히다, 진짜. 2번은 종족이 같으냐 안 같으냐. 같은 과다. 어? 인사신, 축술미. 축술미인데 여기에 이제 양인이 이제 플러스 된다고 했죠. 이거 진짜 웃겨. 이건 내가 가족 사주를 보거나 뭐 하면 인사신 있으면 자식이 양인이고 양인이 있으면 자식이 인사신 나오거나 뭐 축술미 나온다니까. 그게 유전자야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그 메타인지자의 유전자거든 이게. 그러면 같은 종족이다야.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성격 보는 거야. 성격 상관경관 고쳐준다 이런 거지. 상관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상관경관이 상관인 남자 만나잖아. 그러면 맨날 싸워, 허구한날 싸워. 근데 여기는 싸움이 안 돼버려. 오히려 자, 무식상하고 상관이 싸우면 누가 이겨? 무식상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애지간한 인간은 다 아래로 보고 그냥 다 잡아 조지는데 얘만큼은 아닌 거야. 그런 거야. 참 희한한 인연으로 만난다. 본인 그 조상이 좀 뭔가 있어. 그게 왜 그걸 느끼느냐 하면, 이제 본인 사주하고 아까 저번에 저 딸내미 사주 또 봤잖아. 또 여기도 봤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 한 개인 사주를 봤을 때는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근데 기가 막히게 인연을 연결해 주잖아. 저번에 큰딸은 그 개고 인연을 만난 거야. 그 박도사 인연법으로 하면 그 개고 인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부성 인묘, 관성 인묘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그때 을축일 거야. 을축이면 이게 여자 을축이면 이게 광고를 가진 거잖아. 관성 인묘된 거잖아. 이럴 때는 인연이 쉽게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팍 올 때는 이게 이걸 충하고 팍 깨는 인연이 와. 그러니까 일지가, 상대 일지가 미. 충금, 이걸 개고 인연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런 인연이었던 거고, 여기는 이렇게 진짜 환상적인 인연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아, 이게 조상이 밀접하게 연관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인연을 맺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면 조상이 멀리 있는 사주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주하고 좀 틀리다 이런 거지. 그런 거지. 선생님, 조상이 멀리서 있는 거하고 가까이서 보살피는 거하고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전체 다 집안을 봐야 돼요? 그럼 스님 돼야 알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알 수 있어. 기도 열심히 하면 알 수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 그거 진짜 그 옛날에 양자역학 그 권위자가 막 이렇게 막 설명했는데 과학자들이 그거 설명해봐라 하니까 몰라 이랬거든. 그런 게 있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날 확률이 극히 좀 상당히 어려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서 만났다는 거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야. 뭔가 공덕이 있으니까 그거 어려운 상태에서 그걸 맞춰준 거잖아. 그러니까 조상이 가까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실제 내가 조상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몰라. 근데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관이 약하다, 관이. 그러니까 5월에 조우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격국으로 봐도 양인격들은 편관이 용신이란 말이야. 임수가 용신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로는 신진이 중요한 거고. 그죠? 신자진. 천간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글자로 보면.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원이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주 원국상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직업성이. 내 꿈을 막 이렇게 이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은 있으나 그게 여건이나 인연을 잘 만나야 되는 사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는 상당히 좋은 거지. 근데 관이 약하니까 이제 그만큼 내가, 대외적으로 이제 크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건데, 요게 이제, 배우자 자리니까 진짜 이 사주는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사주인 거야. 병자 일주 자체는 어떻게? 수화는 수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병화는 항상 그래요. 병화는 잘난 맛이 있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건 아니고 병화는 태양이잖아. 그러니까 나 자기도 모르게 식신제살 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니까. 프라이드가 있다니까.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뭐 남자는 이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니까. 예의 범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따져. 상관경관들은. 여러분 상관경관이 예의 범절을 더 따져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거니까. 천간으로 상관경관은 진짜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거고 바로 잘못된 바로 날리는 거야. 근데 지지로 상관경관은 참어 일단. 근데 그게 보인 거야. 근데 한 번 보이고 두 번 보이면 팍 해본다니까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명진. 그 이거는 이제 조직성이 있는 거잖아 또. 신강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게 이거야. 이 글자야. 그러면 이 글자인데, 이 글자는, 금생 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이 글자가, 여러분. 이 글자가 금이죠? 근데 화기운이 너무 강하잖아. 목화기운이 너무 강한 거잖아. 그러면 금수가 필요하겠죠? 사주에. 이야. 이거 봐요, 결정적으로 수가 없네. 이거 이름은 완전 기가 막힌 건데. 그지? 신자진. 이렇게. 근데 뭐 사신 줄로 어쨌든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나면 이게 완전히 100% 세팅된 건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해도 그래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 100%는 아니라도 80, 90%는 이게 세팅이 된 거란 말이야. 여기는 직업이 뭐야? 쿠팡의 관리직. 쿠팡? 관리직? 쿠팡이라는 거는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연결, 중개, 소개, 무식상의 직업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진월에. 그렇지. 이게 뭐라고? 진이? 진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슈퍼마켓이라고 했잖아. 잡화. 쿠팡. 거기 사신은 뭐요? 배달. 여러분, 사신 있으면 배달합니다. 공부 아는 사람들이. 사신이 힘들면 뭐냐면 대리운전 한다니까. 운전이, 이게 사신이 비행기, 자동차. 와, 어떻게 직업성이 딱 쿠팡 플랫폼 관리직 딱 맞네. 그렇죠? 이런 것도 신기한 거야. 결과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주를 놓고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직업을 맞춰봐라 하면 그거 맞출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다만 어떤 직업인 거야? 뭐 중개해주고 뭐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사신줄이 있으니까 뭐 날리고 바꾸는 하고 뭐 그런 상상을 하잖아. 그런 상상을 했는데 쿠팡 관리자 딱인 거지 그냥. 그 여기는 그 기능성은 좋은데 이 관이 약하니까 자기 능력에 비해서 뜻을 펼치기가 좀 쉽지 않은 패턴인 거야. 그러니까 그 인연들을 잘 만나서 내가 가는 패턴이니까. 이 화로 이 금을 해보니까 금 이제 이걸 뭐냐면 화다 금소가 된 거란 말이야. 금이 녹아버릴 것 같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걸 살리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 그 좋게 얘기하면 대형 자동차인 거야. 견적이 많이 나간다는 거지. 그 돈 쓸 일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되겠지, 일반 사람보다. 그러면 월급쟁이 해가지고 되겠냐고. 아무리 내가 적성이 있어도 이 정도면 월급 가지고 안 돼요. 보통 한 달에 못 써도 1,000만 원은 써야 되는 사주야. 알뜰하다고? 네. 그 왜 알뜰할까? 어디가 알뜰하다고?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건 알뜰한 게 아니야. 알뜰한 거는 아예 옷을 안 사는 게 알뜰한 거야. 지금 옷을 산다는 거는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 양인 이 견적이 많이 나가. 근데 이제 이런 글자들이 모이면 한꺼번에 이런 거는 완전히 크게 돈 벌어주는 패턴이 되는 거지.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생활이. 그러니까 알뜰한 거는 십성적인 성향인 거야. 근데 사주에 오행적으로 이렇게 양인이 있고 오면 돈을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십성적인 정관, 그 다음에 정인, 편재 이런 거니까 막 질르는 성향은 아닌 거잖아. 평관적인 성향은 아닌 건데 양인이 있으니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형 자동차를 살 거냐 중형 자동차를 살 거냐 하면 얘 마인드로는 있잖아 소형 안 사 절대. 왜냐하면
그 쪽팔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차라리 소형 살 거 조금 돈 들여서 중형 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편제는 그런 거예요.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으니, 근데 있는데 이런 양인이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 소형보다. 그럼 기름값 하면서도 다른데 충족하면서 이제 그거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옷을 산다고 하면 그런 거야. 가격 대비 만약에 완전 싸구려 안 산다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정제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메이커 잘 사. 왜냐하면 자 정제는 뭐냐면 그거 하나 사면 애 끼고 입거든. 그러면 비싼 거 사겠죠. 그럼 정제가 있는데 그런 거 사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오히려 걔네만큼의 애 끼는 행위라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는 편제가 있으니까 가격 대비 품질 만족도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옆에서 보면 아 정말 알뜰살뜰 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 아니요. 많이 사. 많이 사게. 근데 그거를 또 싸게 사갖고 지가 비싸게 팔아요. 그치. 그건 편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 거야. 근데 그게 별로 안 남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실제 그게 안 남는다고. 이게 그게 화다금소야. 화다금소. 자기 딴에는 이게 사가지고 싸게 파는 것 같지만 싸게 팔려고 많이 샀다가 재고가 남아가지고 결국 본전도 못 뽑는 거야.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으니 이렇게 딱 되면 여기 입장에서는 제대로 고른 거란 말이야. 상품을 제대로 고른 거야. 요것까지 다 감안하면서. 이해되죠? 그럼 끝이야 궁합. 그러니까 딸내미가 뭔 생각해가지고 얘를 골랐냐 이거야.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면 여기 뭉서불거든. 무식상이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여기가? 원래 그래 무식상들이. 근데 이제 말 안 들 때는 대놓고 너가 낫다 내가 낫다가 아니라 그냥 말 안 들어본다니까. 그럼 여기가 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런 것도 무식상도 이렇게 근이 강하면 더 심해. 그게 한번 고집 펴보면 평상시 아무것도 그냥 막 따라다니는데 무식상은 그렇잖아. 상관 말을 잘 듣거든 무식상들은. 잘 듣는데 무식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너는 뭐 이래서 안 되고 막 자존심 건드리는 거 있잖아. 그럴 때 무식상은 그냥 확 삐져본다니까. 그냥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그게. 식상적인 행위를 아 그것도 못하냐 하면 이제 삐지는 게 무식상들이라. 그 무식상들이 유독 삐지는 게 그런 거야.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설레설레 넘어가는데 유독 삐지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무식상들이. 왜냐하면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봐. 무식상이 안 그래도 식상 없는데 그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콤플렉스잖아. 그 콤플렉스를 건드린 거야 상관들이.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건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무식상들은 그럴 때 이제 화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얘기하니까 그런 거잖아 아들내미가. 그래요 그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인성이 있는 상관이란 말이야. 인성이 있는 상관이니까 여기 이게 달랐다가 걷었다가 막 별짓 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오히려 막 말 안 토고 막 뭐 이러면 빨리 질려버린다고 여기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애는 완전 꿈쩍도 안 하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이 패턴에서. 이게 화가 있는데 금이 있으니까 화극금 하려고 하는 게 금덩어리니까 뭔가 이게 키우는 재미가 있는 거야. 다루는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있다니까. 잘 맞는 거야, 이게. 희한하게 잘 맞는 거야. 근데 일반 다른 인간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잘 맞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이거. 이거, 이게 이 사신과, 미술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라고 했잖아요, 주파수. 이런 주파수를 크게 뭐 나눈다면, 한국인이다 하면 한국인만의 정서가 있잖아. 외국인이다 하면 외국인만의 정서가 있죠. 그러면 사주로 보면 인사신 축술미는 이런 정서가 있다니까. 말로 표현 못해 그런 거. 아니 이런 것도 있어. 무식상하고 무식상끼리 좀 뭔가 견제하는 거 있다. 좀 있어 그런 거.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무식상인데 내가 살아봤잖아. 근데 딸내미 서방이 왔는데 서방 사위감이 왔는데 내가 원하는 패턴은 어떤 거야? 식상이 많고 막 이렇게 살갑고 하는 그런 사위였으면 좋겠는데 꼭 나 닮은 인간이 온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답답해 보이는, 그죠? 그거는 본인 이상형에서 보는 거라고. 그쵸?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모자는 본인이 모자임을 느끼는 것보다 나는 안 힘들어도 남의 나의 모자임을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무자 성향들? 네. 잘 몰래, 잘 몰라. 그렇지. 그치. 남 입장에서는 잘 봐, 그게. 그런 게 있어. 특히나 뭐, 무죄다 하면, 무죄 욕심 많은 애들 많아요. 그 욕심 많은 거하고, 재성을 지키는 거하고, 지키고 유지하는 거하고는 달라. 여러분. 여자들, 무죄 사주들, 만약에 살림을 한다. 주방, 물품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무죄들은, 이게 좀, 탁탁탁탁 정해지질 않아. 설거지 오고, 막,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한다니까? 재성이 있는 애들은 딱 놔야 될 때를 놔요. 그러니까 정재가 그런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여자가 정재가 있으면 주방이 깔끔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관인으로 관성인성 있잖아. 관성인성으로도 그게 요렇게 그 틀이거든. 그것도 요렇게 안 놓여지면 안 되는 거잖아. 관성인성이라고. 근데 재성하고 그 틀리다고. 재성적인 정도 나고 관인적인 정도 나고 틀려. 그러니까 관인은 요렇게 놨으면 나겠다는 가치관인 거고 실제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서 그게 꽂히면 그렇게 놓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 무심해질 때는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냥 놔버려. 어디다 놨지? 이렇게 돼.